아무래도 이번 투어는 やはり今回のツアーは 가장 리와인 앨범 때문에 하게 된 콘서트잖아요. このカザグルマリワインドのニューシングルがあったからこそできたツアーですよね。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前も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 리와인드라는 앨범은 다른 앨범도 모두 다 소중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또 가장 제가 좋아할 앨범이 될 것 같아요. このカザグルマリワインドというニューシングルなんですけれども、もちろん他のシングル、アルバムも全て大切なんですが、僕にとっては一番好きなシングルになりそうです。 솔직히 리와인드 앨범 발매하기 전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実はこのカザグルマリワインドを発表する前にかなり心配していたんですね。 뭐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またできるだろうかという悩みや 내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과 また歌えるかという自分に対する自信の気持ちですとか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팬들에게 미안할 행동들을 많이 하고서 そして僕がファンの皆さんに申し訳ないことをたくさんしてしまいまして 과연 이게 어떻게 팬들이 받아들여줄까 果たしてファンの皆さんはそれをどんな風に受け取ってくださるのか 그런 우려가 좀 많았던 앨범이었어요. そんな心配がたくさんあったシングルでした。 그런데 리와인드 앨범이라는 앨범이 でもカザグルマリワインドというシングルは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저의 걱정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준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でもそんな心配とは別に、この新しいニューシングルが僕の自己尊重感を取り戻させてくれたと思います。 항상 밴드 친구들이랑 만나서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밴드의 멤버도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대에 있는 게 좀 행복하다고. 스테이지에 立てるというのは幸せだと. 무대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스테이지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다 ということを強く 感じます. 이번 투어 콘서트가 오늘은 오늘로서 마지막이지만요. 오늘의 마지막이지만요. 이제는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앨범 이번 앨범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싱글의 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의미 함께 들어주세요.